팀도 캔슬도 많이 들어오고 10월 연휴인데도 조금 한가해졌습니다. 지금 대마도를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더라고요.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밖에 안 온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리피트로 대마도는 3번, 4번 또 심지어도 뭐 저희 집만 해도 벌써 뭐 4번, 6번, 10번 오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제 이렇게 쭉 오시다 보면 한국에서도 배 타면 식당까지는 1시간밖에 안 걸리고 이자라는 2시간 걸리는데 너무 가깝기 때문에 대마도의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래서 이제 대마도에서 이렇게 자주 오시다 보니까 제주도보다도 어떻게 보면 부산, 경남 쪽에 계신 분은 더 서울시 오시거든요.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렌트카나 이렇게 걸어 다니시다 보면 비어있어 보이는 집들이 많거든요. 사실 또 아끼아라 그래서 비어있는 집도 많습니다. 근데 한국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게 이 집을 살려면 일본 사람, 현지 사람 이름으로 사야 됩니까? 하는데 아닙니다. 저도 집하고 토지를 구입을 했습니다만은 다 제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거든요. 본인 개인 이름으로 등기도 할 수 있고요. 안 그러면 결국 나중에 그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를 투자 경영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회사 이름으로 땅이나 집을 구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을 사서 등기를 해서 주소지를요.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경상남도 어디 이런 식으로 한국의 주소로도 등기가 가능하고요. 일본에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제가 만약에 사는 집이 있다 그러면 그 집 주소로 등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도 등기가 가능하고요. 한국으로도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남 이름을 빌려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 가격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대마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사라는 시내고요. 좀 이남가 시골에 있다 우리 딸내미들은 하면 여기 이자라 시내에서도 차로 한 시간 반 정도 2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은 시골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집값도 천차만별입니다. 시내 쪽에 아주 평수가 작고 오래된 나무 목재집들은 얼마 안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후다 쪽에 약간 이자라 시내에서 차로 2-3분 떨어진 곳이지만 후다코시 센세이즈까지 몇백평 되는 집들은 엄청 비싸겠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관리가 잘 됐냐에 따라서 틀리고 위치에 따라서 틀립니다. 만약에 저기 저지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바다가 가깝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고 하면 만조대 침수되는 지역이 있거든요. 물론 잘 없습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이 집 짓는 터 이런 거 할 때 밑에 지방공사를 굉장히 하거든요. 하수시설도 되고. 그래서 이제 주차장이 있는 거 없는가 일단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한국 분들 자전거 많이 시네. 그래서 집을 요즘에 보실 때 일본은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살 수가 없습니다. 차를 살 때 내가 주차장이 있다는 그 표시 허가제이기 때문에 주차장 내 집이 없으면 공용 주차장 빌려서라도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집을 사실 때 우리 또 한국 분들 오시면 어차피 렌트카에서 차로 계속 다니셔야 되잖아요. 여기는 버스로 다니기 때문에 주차장 이런 거 잘 보시면 되고요. 또 대마도는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 대마도는 땅은 대마시의 땅이고 집만 개인 주인인 집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 좀 확인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집을 지금 구입해서 한국 사람들이 몇 분 조금 곤란해하는 경우가 뭐냐면 내가 사는 집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 대마도에서 오래 살려면 계속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민수, 민박, 숙박업입니다. 근데 집을 사고 나서 다 잔금을 치고 난 다음에 가서 보면 이 집은 민수 허가가 안 되는 집이라든지 숙박업 허가가 안 되는 집이라고 해서 그 큰 집을 사셔가지고
그냥 본인 혼자 살고 계세요. 아, 본인이 혼자 살것 같으면 조그만 집을 했으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 집은 목조기 때문에 관리도 많이 해야 되고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그런 거 낭비보시지 않기 위해서는 사시기 전에 미리 건축가에 가셔서 이 집이 내가 민숙을 하고 싶은지 민박을 하고 싶은지 식당을 하고 싶은지 허가가 되는지 곧 그런 집이 되는지 그런 구역인지 그런 지역인지 그런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인지 일단 확인하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루가 온라인 민숙 같은 경우에도 옆에가 다 주택가입니다. 그래서 민숙을 받기 전에 먼저 건축가 가서 확인을 했고요. 또 허가를 받는 도중에 이 옆집 사람들한테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민숙을 해도 좋다는. 그래서 너무 주택가 가까운 곳에는 민숙을 하게 되면 손님들이 떠들고하면 계속 경찰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봐주셔야 되고요. 제 같은 경우는 민숙 허가가 나는 집이지만 나중에 본격적으로 허가를 받을 때 앞에 쉬운 집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지금 다코지 선생님 시의원께서 적극 찬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후다의 발전을 위해서도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집을 사실 때는요, 내가 무슨 목적으로 집을 사는지, 그리고 또 제가 히라세바루에 또 토지나 이런 거 구입해봤을 때 카페, 음식점, 커피숍이 허가가 나지 않는 구역이 또 있더라고요. 선 하나 사이로. 그래서 정말 내가 무슨 목적으로 집을 사서 어떤 상태를 해서 어떤 일을 유지하면서 여기 이분에서 살아야 되는지에 따라서 집 구입하실 때 잘 알아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 같은 경우도 이 집을 구입하기 전에 이 뒤편에 보면 담쟁이 동굴이 오고 있는 하얀 집 2층짜리 정원돈을 굉장히 괜찮은 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문화코지사님이 옛날에 건축업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아들이 건축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게 견적이 얼마 나오는가 한번 대강 봐봐라 하고 계산을 했는데 그 계산서 내용은 선생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시지도 않고 자기들 기준으로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 집은 포기해라 하시더라고요. 왜? 안에 쓰레기가 너무 많은데 그 쓰레기 버리는 데만 해도 제 아시는 분도 기본적으로 50만엔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1단도 들어가고 트럭도 돌려야 되고 500만엔입니다. 근데 그 뒤에 담대기 등급 걷어내고 다 뒤에 그 창고 안에 그 쓰레기까지 하면 이거는 뭐 돈 1000만엔 넘어가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집이 오래됐기 때문에 수도 배관이 녹이 쓸었을 수도 있고 또 대마도로 시골이라서 옛날에 지은 집은 보일러가 잘 안 돼 있어서 기본적으로 보일러 설치도 해야 되고요. 화장실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공기가 퍼내는 식이 굉장히 적거든요. 요즘같이 수세식으로 바꾸게 되면 금방 물이 넘쳐요. 그래서 정말 부셔버리고 통으로 짓는 게 더 괜찮은 건물도 많거든요. 그 싸다고 덜렁 대항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집을 구입을 하고 나면 내가 여기서 무조건 살 수 있잖아요. 물론 살 수는 있습니다만은 관광비자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관광비자는 지금 3개월 전에 있거든요. 너무 하루 바람이 많이 불어. 추워. 그래서 너무 오래 스테이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래 스테이 한다고 해서 6관, 그러니까 이사를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 굉장히 엄격하게 들어옵니다. 한 번은 2-3개월 스테이 하는 걸 그냥 패스해 줄지 몰라도 계속 2개월, 3개월 오래 장기 스테이를 하게 되면 결국 즉 이미그레이션에서는 당신 일하러 오는 게 아닌가, 관광비자로 관광을 한다는데 대마도 2개월, 3개월 동안 계속 1년 내내 스테이하면서 관광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 여러 가지 제약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마도에서 오래 그냥 계시려면 비자를 받으셔야 돼요. 비자 받는 거는 여러 가지 과정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건물을 민숙을 마음에 드는지 사실 때 주의하셔야 되고 참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게 집이 싸다고 넓고 크니까 그냥 무조건 밖에만 보시고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아는 사람을 건너서 이 집이 수리를 했을 때 견적이 얼마 나오는가 일단 알아보시고 그 집을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 집이 뭐 한 2-3천만 원? 5천만 원 미안한데 굉장히 크고 좋으니까 2층 건물 뭐 이런 걸 구입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고쳐서 쓰려고 견적을 받아보면 뭐 2억 3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3억이 나왔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도 공사를 해보면 2억의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의외로 들어가는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싸다고 사시는 것도 건물입니다. 하루가 너무 집에만 내가 봤을 때 한 1년 넘게 있었잖아. 또 얘가 지금 바람이 막 부니까 누워있다가 벼락만 난리 났어. 바람 싫은가 봐. 알았어. 방에 갈까? 아이고, 납작이 됐어. 딱 붙었어. 하루 바람도 무서워. 겁쟁이. 들어갈까? 우리 하루 들어갑시다. 아이고, 우리 하루. 자, 여기 받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안 받치요. 우리 갑시다. 갑시다. 자, 풀어줄게. 우리 아주 자유롭게 사세요. 자, 띄워라. 됐지? 아이고, 됐다.